안녕하세요, 미도빠입니다. 오늘은 고객님들께서 처음 인테리어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좀 시작할 때잘 들어갈지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좀 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 거고요. 교육 자료는 유튜브라든지 핀터레스트 위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유튜브 통해서 이제 많이 봐왔던 이제 정리가 잘돼 있고 설명 잘 해주시는 우리 서울 쪽 유명한 업체 위주로 해서 해드릴 거니까요. 한번 보시고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특별히 이제 그분들은 편집을 해야 되니까 어떨 때는 내용이 좀 짧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더 알고 싶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근데 상담 받아보기 전까지는 알수 없는 내용들, 그리고 조금 뭐 그냥 편하게 얻어가기 힘든 그런 시공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디테일 같은 것도 제가 좀 풀어드리면서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인테리어 스타일 뽀개기입니다. 그 채널은 인테리어 조화 채널이고요. 여기는 우리 여성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고급집니다. 그래서 사실 디자이너가 약간 이런 고급진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억지로 고급스럽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대로 있는 그대로 가고, 저는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 물론 제가 디자인 전공하고 뭐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이게 성향이 있더라고요. 예, 스타일이 있고. 그래서 할수 없는 건할수 없다고 저는 얘기하니까. 예. 그리고 분명히 제가 이제 리뷰해드리는 업체라든지, 한 가지는 제가 선을 정확하게 긋고 갈게요. 이분들처럼 내가 하이 퀄리티의 인테리어를 해왔다.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지방에서 인테리어를 시작했고, 물론 디자인은 뭐 따로 공부하긴 했지만, 분명히 서울 지역이랑 지방이랑은 인테리어 퀄리티라든지 마감이라든지 그리고 전문 업체들 분명히 퀄리티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시고 이제 들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뭐 금액 차이도 있지만 같은 금액을 고객님께서 지불하신다고 해도 이 서울 업체의 퀄리티, 마감을 우리가 그대로 할수 있다라고는 장담 못해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하고, 심지어 서울에 있는 업체들 간에도 디테일 마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비밀이기도 하고 영업 노하우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인테리어 쇼는 공개를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고요. 네,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희 집이 잡지에 한번 실린 적이 있었는데, 그 잡지 블로그가 네이버 메인에 뜨면서 저희 집을 많은 분들이 빨리 구경하셨어요. 돌리겠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고 좋은 댓글도 물론 있었지만 악플도 꽤 많이 달렸거든요. 바닥이 어지럽네, 뭐 토할 것 같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도대체 집에서 좋은 인테리어의 기준이 무엇인가? 어떤 집 예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리 집 인테리어 스타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그런 건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우리 집만 나만의 인테리어 스타일 알아보도록 해요. 자, 자기만의 인테리어 스타일. 여러분, 인테리어 스타일 있으세요?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걸요? 예. 네. 인테리어 하기 전에는 인테리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국민 특성상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마음의 여유, 시간적 여유, 금전적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 이런 스타일을 뭐 꾸며보고 싶어, 그거 생각 못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고. 그래서 인테리어 시작하려고 그럴 때, 찾아보니까 이것도 이뻐, 저것도 좋아. 근데 어떤 거 해야 되지? 감을 못 잡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고작 물어본다는 게, 평당 얼마예요? 뭐 이렇게 되죠. 예.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모두들 말씀하시니까. 근데, 인테리어 조화 채널에서는
그걸 정리를 잘 해놨어요. 특별히 이제 여섯 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많이 이제 접하신 것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을 텐데, 한번 그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툭툭툭 넘기겠습니다, 일단은. 예를 잘 들어주셨고. 자, 처음에 모던 스타일. 모던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세한 거는 인테리어 조화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요 영상은 보시면 되고요. 저는 제가 다 본 거라 예, 저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무채색 고든 직선 직각 긴 장해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심플한 거를 베이스로 가져가는 게 이제 모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니까 뭐 반사 유리, 차가운 금속, 쿨한 녀석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정해 주셨는데 지금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테리어 이런 거 보실 때 참고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천장 높이, 항상 천장 높이를 참고해 보셔야 돼요. 이거대로 그대로 했다고 해서 우리 집이 그대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천장 높이를 참고하셔야 되고 아파트 천장 높이가 보통 2300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심지어 어디는 더 낮은 데도 있어요. 진짜 황당하게도. 그런 데도 있고 아니면 요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층에 2500, 저희 집이 그래요. 2500 높이까지 있는데 그런 아파트랑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천장 높이를 감안하고 항상 보셔야 돼요. 예,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 좀씩 넘겨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놓여있는 아이템, 오브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고 이쁘죠. 긴 직선, 여기도 보시면 천장이 높죠. 예. 천장이 높은 곳일수록 단독, 뭐 중2층이 있다거나 이런 데에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던 스타일의 특징은 좁은 공간을 좀 넓게 보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모던 스타일의 특징은 뭐 포인트도 포인트도 컬러감도 컬러감이긴 한데 아파트 좁은 아파트에서 모던 스타일로 좀 해보고 싶다 하면은 모던 스타일 자체를 위한 시공보다는 그 직선감 그리고 단순화된 그 컬러감 제한적인 컬러감을 통해서 캔버스처럼 밝게 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중간중간 끊어진 엣지 라인이라든지 파팅 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보이지 않게 이제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 요즘에 인테리어 쇼에서 이제 많이 하는 방식이죠. 이 모던 스타일이. 그래서 이런 거 준비하실 때는 이제 제가 핀터레스트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이제 같이 보면서 할 건데 핀터레스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인테리어 모던 스타일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와요. 모던 스타일이 이거다 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직선, 화이트, 그리고 한두 가지 제한적인 컬러, 종종 이런 포인트 컬러 이런 것들 이런 걸 모던한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모던한 느낌이라고 이제 업자분들 만나셨을 때 아 모던한 느낌을 좀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이런 핀터레스트 자료 같은 걸 이제 제시해 주셔도 좋죠. 대신에 이거대로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장 높이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천장 높이가 좀 높아야 좀 더 효과가 극대화되고 그래서 모던 스타일 보면 여기 좀 요 보이시죠. 여기 요 느낌 네. 이렇게 화이트하게 가서 꺾어진 면 엣지가 최대한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몰딩 무문선이 모던에 어울리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공간 자체를 공간 자체가 이제 꺾어져 있는 거를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몰딩 자체가. 근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더 높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다. 인테리어 자체는 모던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무도 있고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모던 스타일 가장 많이 하면 돼요. 그래서 업자한테 연락하실 때 전 모던 스타일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 뭐 상담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업자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오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죠. 자, 그 다음. 내추럴 내추럴 스타일. 자연적인 소재를 주로 사용하여 나무의 갈색에서 느껴지는 베이지 톤이. 일단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여기 키워드 잘 정리해 놓으셨는데 나무 갈색, 베이지 흙, 초록색 식물, 플랜팅까지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뭐 말 그대로 내추럴은 자연스러움을 표방하는 거기 때문에 뭐 천연목, 라탄, 따스한 감성 이런 게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데 곳곳에 네 여기까지 보시면은 기본적인 베이스 라인은 모던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긴 직선이라든지 제한적인 선, 화이트 베이스의 실내 공사가 된 다음에 포인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포인트로. 근데 그 내추럴 스타일로 하셨을 때 나무 무늬목이라든지 그 따뜻한 감성들이 이제 두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배경은 모던으로 그냥 가고 아이템만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배경 모던이어서 화이트 기본으로 깔되 중간중간에 뭐 붙박이장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선반 그리고 이제 뭐야 저기 기존 포인트 벽에 붙어있는 포인트들 평상 같다 평상 얘기하려고 평상의 그 상판 재질 그거를 흑색 이쪽 위주로 이제 세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테리어 업자들이 속인다고 그러면 조금 너무 심해지는 거고 지금 여기 인테리어 조화 채널에서는 인테리어 자체보다는 스타일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되게 포커스고 좋은 건데 내가 모던하게 꾸며놓고 모던하게 공사를 해놓고 아이템만 바꾸면은 모던과 내추럴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구경하는 집 같은데 보면은 입구에 막 파벽돌 해놓고 좀 들어가면은 대리석 깔려 있고 텔레비전 뒤쪽에 막 뭐야 막 이렇게 용틀이 맨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예, 목공으로 막 해놓고 별짓을 다 해놨잖아요. 예, 몰딩도 큰 것도 막 해놓고 구경하는 집 보면 근데 모든 걸 다 넣은 거예요. 근데 어디다 넣었다? 그걸 아이템화 시켜가지고 언제든 바꿀 수 있고 조합할 수 있게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인테리어 자체에 때려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인테리어 업자 입장에서는 금액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뭔가 해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인테리어 자체만 봐도 짐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고객님 인테리어 다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도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알록달록한 느낌도 나기도 하고 컬러감이 있으니까 이제 마감 디테일 면에서도 좀 이득을 보죠. 왜냐면 그냥 백색 화이트 조그만 티라도 이제 눈에 확 팍팍 띄는 상황이 아닐 테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조합이 좋느냐 또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인테리어 조화에서 지금 스타일을 알려줄 때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럼 난 모던으로 하면은 모던에서 끝날 건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던은 모든 뭐 인테리어 기준으로 그냥 얘기를 말씀드리면 인테리어에 그냥 기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던하게 들어간 다음에 요소 자연스러운 내추럴 색상들을 집어 넣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런 거. 지금, 브라운 계열, 아이템 다 빼고요. 예. 쿠션 바꾸고, 이런 것도 조금 더, 화이그루시한 느낌, 간다거나,
하이테크놀로지가 가미된 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갔으면 얘도 모던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시면 되세요. 네. 뭐, 그 다음. 북유럽. 내추럴이 주는 느낌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여 간소. 네, 북유럽 한번 볼게요. 화이트 바탕, 연한 그레이, 베이지 가구. 북유럽. 인체 배려선 부드러운 나무 깔끔한 스타일. 한동안 북유럽, 우리나라 사람도 북유럽 엄청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북유럽 스타일도 엄청 떴는데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던이 기본이 돼요. 그 모던은 긴 직선, 단순한 면, 화이트 베이스가 기본이 되는 거죠. 북유럽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아이보리 계열, 그러니까 채도가 살짝 낮은 컬러감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우드랑 좀 섞이기도 하고요. 우드 앤 그 채도 낮은 컬러감이 조합이 된 이것도 지금 침대도 보시면은 연한 그레이, 그레이도 약간 따뜻한 그레이 넣으면 좀 이쁘겠네요. 그래서 북유럽 스타일이 이렇다.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 요런 거 아이템, 요런 거. 예. 그러니까 북유럽 스타일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유럽 쪽 활동하는 디자이너들의 작품의 감성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죠. 이렇게 깔끔하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모던에서 분위기를 낼 수가 있다. 이런 거는 뭐 투톤 벽지라든지 투톤 벽지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셀프로 칠을 좀 하셔도 돼요. 그럼 충분히 효과를 내실 수가 있죠. 그 세 번째는 북유럽 스타일이었고 자 이제 클래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스카이캐슬에 나온 거 아니었어요? 이런 스타일? 네. 전 사실 스카이캐슬 안 봤는데 언뜻 언뜻 보면 이런 데서 막 얘기하던데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이게 클래식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유럽에서 시작됐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유럽형 클래식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이제 지금 여기 제시해 주시는 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백작, 남작 뭐 이런 큰 저택 같은데 왕궁.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뭐 서양 왕국 이런 스타일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 공간 구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넓고 천장도 높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한 요소 한 요소를 다 장식적으로 다 꾸민 거예요. 그래서 벽도 그냥 안 두죠. 다 웨인스코팅으로 해가지고 다 돌리죠.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모던함이 좀 가미된 느낌의 단순한 웨인스코팅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요런 거는 일반 웨인스코팅이 아니라 여기 막 장식물들 막 더 들어갔죠. 예, 이런 것들. 우아한 곡선. 완벽한 좌우대칭, 비싼 소재 듬뿍.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컬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나뉘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두운 컬러를 배경으로 골드 조합으로 들어가 주셨네요. 이런 데는 보통 평수가 작으면 좀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뭐 30평대에서 이거 좀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거실 쪽에다 쭉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뭐 30평에다가 이런 디자인 요소를 적용시키려면은 첫 번째는 이제 공간이 안 나오고요. 두 번째는 클래식은 럭셔리함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마감 소재에서 럭셔리하게 들어가기에는 제한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고객님들이 30평 아파트에 사시면서 쓰시기에는 30평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뭐 평범한 일반 시민이 있다 그래서 돈을 못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30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뭐 3인 4인 가족 다니고 그리고 가족들도 자녀들이 이제 점점 커가면서 그리고 맞벌이도 하시면서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럭셔리 느낌을 준 공간에서 뭐 차 한잔 이렇게 하면서 뭐 넓은 공간에서 여기랑 맞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넌 돈이 없으니까 꾸밀 수 없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던, 좀 전에 봤던 뭐 내추럴이라든지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모던을 바탕으로 무문선 무몰딩, 예, 또는 화이트 해가지고 천장이 높게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어떤, 예, 그런 현상을 좀 노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탁 튀어져 있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몰딩도 두껍고 굉장히 장식이 많기 때문에 공간 자체를 화이트만 발라가지고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컬러풀하기도 하고 분절선이 그대로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모던 쪽에서는 분절선 없애려고 화이트로 밀고 몰딩 집어넣고 하는데 심지어 여기는 컬러도 틀리고 몰딩도 엄청 나 여기 있지롱 하는 느낌. 네, 나도 여기 있는데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는 클래식 스타일의 특징이 모든 게 다 비싼 제품 넣는 거예요. 아이템조차 당연히 아이템도 비싼 건데 인테리어 자체도, 네, 인테리어 자체도 마치 보여주는 집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하실 때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면 아무래도 20, 30평에서 적용하시려고 할 때는 좀 힘들고 대신에 만약에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만의 공간, 네, 그런 데서 이제 조금씩 적용한다거나 이렇게 좀 아이템을 좀 구매하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꾸미시는 게 좋긴 하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목공 비율이 또 올라가요. 그리고 마감도 필름으로 할 거냐 도장으로 할 거냐, 근데 도배도 또 어느 부분에 써야 될 때가 있고 그러면은 마감도 좀 별로 잘 안 나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예. 멋있죠? 샹들리에도 놓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샹들리에는 천장이 낮으면, 예, 꽝입니다. 꽝. 그리고 샹들리에가 들어가야 되는 게 단순히 천장만 높다고 해서 샹들리에가 어울릴 거다라는 생각은 맞는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디자인 요소를 한번 보시면 천장이 이렇게 온폭 들어갔죠. 이게 아치형인지 이렇게 온폭 들어간 건지 모르는데 어쨌든 샹들리에는 기본적으로 그 샹들리에 자체 아이템 자체가 그 가지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리고 고급지고 그리고 그게 눈에 확 띄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템을 돋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그 공간도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쭉 같이 움직인다고요. 아니면 몰딩을 이렇게 옆에 예쁘게 또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다거나. 그래서 나 여기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모던은 공간도 면도 나 여기 없지롱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언밸런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클래식은 프렌치 한번 볼게요. 클래식과 모던은 이제 합친 스타일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뭐 제가 100% 맞는 건 아니고 그런데 너무 예를 잘 드러나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근데 전 캐치한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캐치하신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컬러에서 좀 하나 좀 캐치했거든요. 클래식 더하기 모던이라고 했죠. 근데 모던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 여기 없지롱. 예, 이게 기본이 된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전에 일반 클래식은 굉장히 모든 요소가 눈에 들어온 반면에 프렌치 스타일은 어때요? 화이트 베이스, 예, 모던함의 화이트 베이스로 시원하게 뽑아주는 거를 기본으로 하되 요소 요소에 클래식 요소를 집어넣었죠.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에 적용이 이제 가능한 느낌이 되는 거죠. 천장이 비교적 낮아도. 그래도 천장 낮은 데는 클래식 스타일은 좀 아니에요. 그리고 하려면은 제대로 해야지 어설프게 뭐 웨인스코팅 좀 하고 요걸 웨인스코팅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놓은 거를 창틀처럼 만들어 놓은 거, 액자처럼 만들어 놓은 거 요거 어설프게 해놓으면은 굉장히 안 이쁩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런 건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클래식이 아주 예전에 유럽풍 고증의 베이스를 둔다고 했을 때 이제 클래식 모던 같은 경우 이제 프렌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풍이 아니라 현대풍으로 클래식을 재해석한 거죠. 아이템들도 벌써 보면은 아이템 자체가 틀리죠. 네.
굉장히 아이템이 장식적이고 컬러풀하고 고급 소재 느낌인 거에 비교해서 굉장히 심플해졌죠. 여기 조명 보시면 심플, 심플, 심플.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프렌치 스타일이었고, 아, 정리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이분 디자인에 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느낌이 디자이너 느낌이야. 나 디자이너임?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예. 인더스트리얼. 네. 인더스트리얼. 한번 볼게요. 투박한 수컷 느낌. 노출 배관. 낡아서 멋이 폭발. 보세요. 와, 이게. 문 뭐야. 예. 그래서 여섯 번째는 인더스트리얼. 이거는 카페, 예. 모던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예. 카페에서 많이 쓰는 느낌이죠. 약간 요즘에 그 소 사무실 디자인 같기도 하고, 요즘에는 독서실 같은 것도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감각적이고. 이건 진짜 취향인 것 같아요. 인더스트리얼은 말 그대로 보인 취향이라서. 여기 진짜 이거는 처음부터 내가 이 스타일이었어 하시는 분들은 오래 참고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는 자체에 힘을 빼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마인드로 갖고 가셔야 되는 거다라고 이제 기준을 잡아놓고 봤을 땐 조금 금방 질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트로 기타 스타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복고풍 재유행 추억 소환. 네.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아, 일곱 가지 해놓으셨구나. 일곱 가지 하는 조건. 뉴트로. 보시면은, 약간, 기본적으로, 모던함은 가지고 가고 있어요. 모던함은 가지고 가면서, 오래된 나무 가구, 볼륨이 좋고, 영롱한 색 유리. 네, 요런 게, 아, 뉴트로의 특징은 뭐냐면은, 붙박이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붙박이화는 확실히 아니라는 거고, 냉장고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동글동글한 냉장고 있죠? 예. 레트로한 느낌. 예. 그걸 이렇게 요소요소 탁탁탁 갖다 놓는 거고, 그리고 용량도 왕창 큰 용량,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 작지만 예, 아기자기한 느낌이 가미된 그런 아이템. 아이템 하나 자체에 좀 이렇게 소중한 그 감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느낌. 아, 이런 것도. 예쁘네요. 네. 북유럽이랑 비슷하기도 하면서 조금 더 컬러풀하죠. 네. 조금 더 컬러풀하고 아이템들이 약간은 중구난방인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하나하나의 어떤 개인의 추억들이 담겨져 있는 듯한 느낌도 나네요. 자, 그래서 마음에 드는 분위기 찾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잘 찾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진짜 정리 잘 해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저도 유튜브 하면서 이걸 만들고 싶은데, 여력이 안 돼요. 예. 이거는 편집도 해야 되고, 자료 수집도 오래 해야 되고, 아, 근데 제가 그 능력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잘 편집해 놓으신 거를 좀 부연 설명. 네. 아니 솔직히 그 인테리어 좋아 이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대신 좀 설명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오리지널리티 직접 설명 받으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천상 디자이너 느낌이 딱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건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제가 일반 분들도 그 참고하실 만큼 제가 좀 풀어드렸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모던 스타일이 가장 무난해요. 모던 스타일이 가장 무난해요. 모던 스타일이 가장 무난하고. 그런데 모던 스타일은 그렇다고 저렴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아파트에 있는 그 꾸불렁대는 면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몰딩 띄어가지고 몰딩도 없애야 되고, 그리고 뭐 어설프게 설계가 돼가지고 올라간 공간 레이아웃도 다시 잡으려면은 확장을 한다던가 벽을 턴다던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모던이 가장 기본 베이스니까 모던으로 하면 되겠네, 그럼 가장 뭐 가성비로 할 수 있겠네 라고 했을 때 가장 가성비로 할 수 있는 인테리어는 아니에요. 모던도 꽤 돈은 들어가요. 예. 모던도 꽤 돈 들어가고, 차라리 내추럴이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테리어 자체에 돈 들어가는 게 좀 힘들다 그런 분은 나는 내추럴로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이런 감성. 그러면은 기존에 모딩이 있었다, 그럼 그냥 페인트로 하거나 아니면 필름으로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요소 요소 아이템만 사면 되는 거죠. 네, 아이템만 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북유럽 스타일. 북유럽 스타일도 마찬가지. 근데 북유럽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자체가 좀 비싸요. 요거 루이스 폴센 같은데? 예. 등 하나에 뭐 80만원, 100만원, 뭐 비싼 거 많아요. 그래서 유명 디자이너들이 한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아이템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아이템 위주긴 해요. 북유럽도 사실은. 그래서 북유럽 스타일을 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뭐 유튜브에 보면은 막 페인트 칠하고 이러잖아요. DIY로 느낌은 줄 수 있어. 근데 진짜 이제 제대로 된 북유럽 스타일을 하려면 동그라미 저는 이런 아이템들 이런 거, 예, 이런 거 잘 넣으시면 될 것 같고, 클래식은 돈 들어가는 걸 떠나서요, 이건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이거는 물어야 되지. 아, 난 디자인 좀 합니다. 그런 사람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일반 업체에서는 이 클래식에 대한 감성이 아마 없을 거예요. 예. 뭐 누구를 비하하는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인테리어에서는, 예? 동네 인테리어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뭐 저도 따지고 보면 동네 인테리어 아닙니까? 예. 이런 감성 낼 수가 없어요. 카피하기도 쉽지 않아요. 차라리 모던 계열이면은 카피가 쉽지. 인쇼 대표님이 지금 디테일 풀어주면서 야 니네 이거 똑같이 할 수 있잖아 해.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 이거 클래식 스타일이야, 내가 디테일 풀어줄 테니까 해, 이거는 안 돼요. 네. 공간이 틀리고 일단은 높이가 낮잖아요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공간 자체가 틀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요소 요소 이 작은 그 라인 곡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그냥 따라하기식 느낌이 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모던은 물론 오래전부터 이게 흘러온 스타일이긴 해요. 그런데 전통이라고 하진 않아요. 클래식은 전통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왜 가끔 이제 그 헐리우드 영화인데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배경으로 뭐 모르겠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난 뭐 아니면 뭐 북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면은 되게 어설프고 웃기죠. 걔네가 해놓은 게. 예. 그런 느낌이 들 거라는 거예요. 몰라. 내가 만족하면 그만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뭐야 뭐 클래식 따라하려고 뭐 한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어설프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클래식은 이거는 예, 장인을 찾아가셔야 될 거예요. 이 느낌으로 하시려면. 그나마 적용시킬 수 있는 거는 프렌치 스타일. 프렌치 스타일은 괜찮아요. 예, 프렌치 스타일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이런 거는 오히려 그 전통적인 내가 왜 그, 아, 막 한국인의 얼. 예. 외국 사람이 아무리 우리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도 얼을 이해할 수 있겠니? 이해 못하지. 그게 클래식의 느낌이었다면은 프렌치는 좀 틀려요. 프렌치는 현대적으로 클래식을 재해석한 느낌이기 때문에 아이템들도 그렇고, 이거는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에는 상업 인테리어 잘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좀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자녀들이 어리거나 그리고 이제 실생활 이렇게 많이 하신 데는 이게 아무래도 소재 자체가 거칠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뭐야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이 가끔 남아된 공간 있잖아요. 집을 그냥 주거 공간 그 이상의 어떤 것으로 휴식 공간, 쉬는 공간 이런 거 딱 그런 컨셉 있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뉴트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거는 진짜 DIY 하실 수 있어요. 이건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가장 저렴하게 들어갈까? 아이템이 비싼 거 쓰면 이제 비쌀 수도 있는데 혼자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나만의 인테리어 스타일 찾는 3단계 방법 비법. 예. 여기서 적어 주신 것처럼 스타일 좀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가지고 인테리어 업자랑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인테리어 좋아 이 사이트에서 지금 우리 디자이너께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분은 뭐예요?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단지? 아니에요. 나 이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어필하시는 거예요. 예. 아마 하실 겁니다. 충분히 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지방에서는 어떻게 할 거야? 현실은 만날 수가 없는 걸? 예, 쉽지 않은 걸? 그럴 때는 본인이 진짜 스타일을 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아이템이라든지 뭐 시공 방법 디테일까지는 뭐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잘 이제 지역 업자에게 잘 말씀드리시고 자료도 충분히 전달해 주시고, 그러니까는 지역 업자 찾아가 가지고 아, 나 뭐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하면은 그냥 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수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예, 괜히 서울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이엔드급 공사 하시는 분들의 자료는 진짜 이게 정리 진짜 엄청 잘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보시고 뭐 마음 같아서는 직접 컨택하셔가지고 디자인 상담 받아보시고 좀 설계도 받아보시고 그러면 좋은데, 이런 분들은 이제 디자인 비용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보시고. 그럼 디자인 비용 없는 업체를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정도급 하는 업체들은 디자인 비용이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좀 알아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느낌을 찾으셔야 인테리어가 꼬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할 만큼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지역 업자들 만나셨을 때 충분히 내가 자료를 제시해주면 좋은 거죠. 그리고 내가 스타일을 확고히 정해놓고 있으면은 뭐 공사 꼬일 일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자료, 귀한 자료 만들어주신 우리 인테리어 조화 디자이너님께 감사드리고, 좀 보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인스타그램 요거는 이제 제가 참고 자료 했다고 올려놓을 테니까요. 아마 못 보신 분들은 이렇게 예,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디자인도 많이 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이제 인근 지역에 사신다거나 서울 지역, 아마 서울에 계시는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다 나도.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연락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공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